팀에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있어? 지금 우리 학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300명 있습니다. 선수가 300명이야? 300명 있습니다. 너희 학교에 150동이나 몇 명 있노? 지금 우리 학교에 150만 한 명. 나한테 작년에 나한테 여기 있을 때는 네, 맞아요. 150이나 3, 4명이 됐어. 잘하는 팀에는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팀은 154명 있을 겁니다. 한 명도 못 가는데. 지금 제가 보고 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프로는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 오늘 아침부터 만나기로 했던 놈이 이제 온다네. 아 독립리그 소개시켜. 독립리그 지가 소개시켜주고 같이 좀 통역도 좀 해주고 형님 봅시다 해놓고 저녁 먹으면 이제 온다네. 비가 와서 하루 연기돼가지고 원래 오늘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네. 오늘까지 경기를 하게 됐대. 아, 경기 마치고 지금 바로 오고 있대. 그래서 봐주는 거지. 또 본업이 코치시니까. 본업이 코치인데 경기까지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뭐 소개시키고 할 순 없으니까 저 경기 잘 끝내고 오라고 했는데 다 와가는 거 같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됐나? 예? 어제 됐나? 빨리 빨리나. 또 빨리나. 연장까지 가. 와이 차이 연장 가서 빨리나. 연장 가서 그 있잖아요. 타이브레이크. 어.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뽑아가지고 끝났어. 기쁘네. 안녕하세요. 리데오 채널. 오늘 우리가 또 실험 야구를 갔다 왔는데 원래는 지금 나오는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선배랑 약속을 해놓고 지금 자기 뭐 본업 때문에 오늘 대학교 경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김우영 코치, 소프트뱅크에 같이 있었던 후배고요. 후쿠오카의 일본 경제대학교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김우영 코치와 함께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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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리데오 채널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경제대학 야구부의 헤드 코치를 뭐라죠? 수석 코치. 수석 코치하고 있습니다. 김우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야, 자 오늘 무영이가 왔는데 너희들이 특이한 게 중학교 때 일본으로 넘어왔잖아. 고등학교 때. 중학교 졸업하고 왔죠. 졸업하고. 네. 한국에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뭐 프로 왔을 텐데 일본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 일본 프로가 확실히 좀 그때 당시 진짜 잘했고 또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한국에서는 네. 다 일본 선수를 좀 그렇죠. 우리가 많이 좋아했었어요. 선동열 선배님도 일본에 가시고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냥 큰 무대 가보자 해서 온 거야. 네, 그냥 뭐 별 거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일본 사람 해보자 이게 끝이었지. 학창시절 이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지? 아 들죠. 솔직히 들죠.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같은 학교였어? 네 고등학교 같은 학교. 그래서 친구 있었네. 저희가 입학했을 때 3학년 그렇죠. 하늘 같은 존재니까 말을 잘 못했죠.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칩시다. 아 센파이 얘하고 다른 후배도 또 같이 몇 명 왔어? 한 해에 한 명씩 왔어요. 내 위에도 한 명 있었고. 그래도 학교에서 한 명씩 왔네? 네 부산에서 다 왔어요. 경중에서 오고 부대중에서 오고 니는 대동. 후배됐을까? 영광입니다. 좋은 중학교 나왔는데 그렇고 네가 올해까지 야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네. 근데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어? 좀 힘들지만 뭐 배운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 하고 싶은 말도 안 통하고 들리지도 않고 막 비웃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야구를 할 때만큼은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나는 야구하러 왔으니까 참았죠. 고등학교 때 후회한 적 없어? 한 100번 넘게 했지? 아유 100번이 더 넘죠.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렇지. 한국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쓸데없는 꿈이 컸죠. 일본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소프트뱅크 우승할 때요. 네. 주역이 투수였다 아이가. 니는 그래 성공했다. 지영이는 그래도 일본 야구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갔는데. 우리 형님 그때 당시 헬스 많이 안 했거든요. 맞지. 나는 런닝이라는 거 절대 의미가 없다는 걸 고등학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니가 보니까 대학교 때 140이 잘 안 나왔는데 그렇죠. 우연하게 한국 와서 웨이트를 한번 하고 월컵이 되고 와서 일본 왔는데 네. 갑자기 150kg 나왔어. 네, 2학년 때 갑자기 150kg 나왔죠. 웨이트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또 이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근력을 키우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2kg 나왔어. 놀라겠네. 처음에 이제 봄 캠프 이럴 때는
안 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던지는데 공이 어? 이 거리를 내가 이렇게 못 던졌는데 어? 왜 이렇게 라인으로 찍히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 불펜 딱 들어가는데 캐차들이 볼이 다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픈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45, 144, 147, 148 마지막에 이제 개막전 때 151이 나왔어. 세상 다 가진 느낌. 그럼 대학교 때 그럼 잘했겠네. 150 나왔으니까. 3학년 때까지 잘했죠. 3학년 때 왜? 또 부상이죠. 그때부터 시작. 네가 갑자기 스피드가 나오니까 또 많이 던졌네.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는 그치? 무조건 연투 아닙니까? 대학 그치? 일본은. 그러니까 그때 좀 어깨를 많이 다쳤죠. 3학년 때까지는 그러면 너무 잘 던졌는데 4학년 때 부상이 당해서 4학년 때 좀 안 좋으니까 지명을 못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갔던 그 독립리그. 그렇죠. 네가 소개시켜놓고 안 왔던 그 독립리그. 아 맞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놓고 보럽 때문에 죄송합니다 형님. 아까 가게 앞에서 3시간 서 있었어요. 3시간. 아니 근데 작년에도 그래서 한 명이 갔다 하더라 프로. 올리스 갔다 하더라고. 네 갔다 하대요. 그래.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 오늘 형 보고 감명받았다 이거. 아. 아까 그 팀의 감독님 하고 매니저님이 또 무영이 형 제자라더라. 네. 아. 내가 김상 안 하니까 와 쓰게 하던데. 아닙니다. 제 제자예요. 네. 그리고 네가 이제 1년 하고 소프트뱅크의 6순위. 6순위. 네. 드래프트 6순위. 어, 잘 아시네. 기분이 그냥 어땠어? 그때 기분 한번 이야기해줘야지. 그때는 드래프트에 걸릴 줄 알고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다 왔어요. 아. 그럼 드래프트 할 때 참석을 해 같이?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서 보고 있죠. 저랑 이제 그 구단 사장이랑 감독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해요. 그 안에 그 드래프트 하는 장소가 있어? 예. 오. 각자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구단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고 그때는 뭐 형님 걸렸을 때는 진짜 눈물이 상 나더라고요. 나지! 예. 고등학교 때 그 너무하고 그 힘든 고생할 때부터 그걸 생각하니까 아, 막 너무 힘들었어요. 소프트뱅크 그 진짜 유명한 팀이 됐다. 이거 그렇죠. 인기 있는 팀. 또 제가 있었던 데가 후쿠오카니까 또 더 기분도 좋고 그렇지. 친구들한테 형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래프트 끝나고 핸드폰을 봤어요. 착신 60건 매일 120개 정도. 그 뭐 독립구단 가서 밥 한 개 샀나? 아 당연히 샀죠. 샀어. 당연히 샀죠. 잘했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갔던 데는 안 사고 그냥 갔다 하더라고. 보답을 해요 이제 보답을. 보답. 아 이거 좋은 말이다. 같이 고생한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면서 보답. 저한테 안 사주신 것 같은데. 니는 뭐 풀어가서 겁나 사줬다 아이가 임마. 어디 뻥 때릴래 니. 네, 지금까지 얻어먹고 있어요. 선배 아이가. 아. 그래 이제 육순이 왔잖아. 처음에 번호 몇 번 받았어? 61번이요. 계속 61번이었어? 예. 락땡까지 61번. 야 아니 근데 6번 받았는데 바로 그냥 3번 4번 번호가 아니고 바로 그냥 61번 받았네. 그렇죠. 그럼 전체 1등인 거죠? 소뱅에서 6등. 2차 1번이 있듯이 2차 6번을 받은 거죠. 네. 거의 마지막이 거의 마지막인데. 네. 그래도 된 게 어디요? 그렇죠. 3군 4군이니까 경식 61번. 아까 애들이 이야기하더라. 세 자리에서, 애들이 세 자리에서 두 자리 되는 게 또 꿈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육성 드래프트 따로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독립리그 같은 팀에서도 육성 드래프트로 지명만 돼도 팀에서 행가리를 쳐줘. 그렇지. 그 정도로 육성만 돼도 대단한 거니까. 근데 무형 정식으로 이 웬일로 띄워주노 내를. 좀 이따가 좀 많이 깎아 내릴 거라서. 12팀이 있고 보통 6차니면 7차에서 끊잖아요 드래프트는. 막 7명 곱하기 12개 하면 되겠네요. 그냥 100명이나 보면 되지. 그냥 100명. 그냥 이제 프로 왔잖아. 6번, 61번 달고. 네. 프로에서 경쟁은 어땠노? 소프트뱅크는 워낙 투수가 좋은 팀이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노? 나 궁금하다. 몇 년도 들어왔지? 내가 2009년요. 니도 이문생활 좀 오래 했네 그러면. 형이 12년도에 일본 왔을 때 어렸을 때 니 봤으니까. 형이랑 내랑 같이 했죠. 그렇지. 나는 이제 3년 차 때부터 1년 때 올라갔다가 또 아팠어요. 그러다가 2군에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2군에서 막 계속 던졌어요. 그 다음에 3년 차 때부터 1군 올려. 12년도부터. 네. 내가 11년, 예, 네, 그렇죠. 11년이. 오릭스 있을 때 얘 볼 쳤었거든. 중간은 나오고 했어. 햄이랑 한 3번 했나? 뭐 좋았어. 와, 좀 잘 올라 대박 나겠다 하면 또 없어졌어. 아프다. 쿠쿠다스 어깨. 이 별, 진짜 어깨가. 야, 일본에서 진짜 쿠쿠다스. 예. 부스러지는. 혹사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한 것 같아 몸이. 몸은 센데 관절이 약한 것 같아. 그렇죠. 근력량은 좀 있는데 관절이 약한 것 같아요. 니 잘 안 해? 아 형 몇 년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비유가 너무 좋았다. 코코다스 할게. 좀만 쓸라면. 좋은 팀에서 잘 뛰었더라. 형도 알겠지만 진짜 너무 강력했어요 두수진이. 소맥이 너무 좋았어. 우리가 나도 느꼈지만 5회만 딱 이기면 6, 7, 8, 9를 그냥
셧아웃 시키는 투수들이 다 있었어. 근데 그게 첫 해, 내가 첫 했을 때는 얘가 이제 거의 7회, 6회, 7회 이제 이기는 경기 많이 나갔고. 그 어느 순간 또 아프다고 가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보충을 해갖고 더 투수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얘가 스니조에는 많이 못 들어갔던 것 같아. 볼이 좋은데도. 다른 팀 가면 스니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인데 진짜 아까웠지. 한국에 있어서 마무리 했을 거야. 근데 한국에서 진짜 야구를 해보고 싶었어. 네, 맞지. 한국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 만약에 괜히 일본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드래프트 받았고 지금 좀 지우도 야구하고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남은 거 있다가 일본말 배웠다 아이가. 일본말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얘는 한국에 있었으면 못 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돌멩이 배고 싶던 지는 스타일이라서 한국은 공을 받아주기 때문에 돌멩이 망해만 했던데. 그 벽치기 하는 것도 막 거짓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던데. 저 영상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줘. 야, 니 지금 찍은 거 아이가? 얼마 전에 찍은 거 아이가? 그 방송이 나가고 찾은 게 아니고 저는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저랑 캐치볼 해주겠다고 그 운동장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근데 축구부였거든요. 캐치볼 해준다고 걔한테 던졌는데 초구에 걔가 바로 가슴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던지니까 이게 이 감각을 모르고 그대로 가슴을 맞아버려서 제가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니한테 미안한데 니한테 못 던지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벽치기를 했죠. 근데 뒤에서 걔가 찍어준 영상이 있거든요. 와. 그냥 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네. 벽 보고 던지네. 벽치기 하고 있어요. 벽치기 혼 벽치기 혼자서. 그건 내야 연습인데. 이 글러브 형님한테 받은 것 같은데. 어? 야, 이 글러브 내 거네. 형님이 준 거. 네, 준 적 없는데. 준 적 있잖아요. 있다 그래. 아, 진짜 무영이랑 축구 많다. 아, 진짜 형님. 다른 팀에서도 좋았지만 같은 팀에 있을 때도 항상 특히 전지훈련 때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내잖아.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거든. 워밍업 할 때 형님이랑 이렇게 내랑 이렇게 뭐 하는 사진인 거 내가 내 친구가 보내주는데. 전지훈련은 이제 같이 많이 아침에 몸을 같이 하니까 그때 같이 포토에서 체조도 하고 다 일본말 하는데 우리 전에 이제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은 거지. 얘는 이제 좀 젊은 선수니까 눈치를 보잖아 코치들. 내가 쑥 가갖고 뭐하노 무영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너무 고마워 그럴 때. 저도 한국말을 부모님이랑 이렇게 전화할 때 말고 할 데가 없어요. 근데 형님이 오니까 너무 한국말 하고 너무 좋고. 운동할 때는 이제 통역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얘랑 같이 하면서 무영이 보고 야 통역해라면서 같이 얘가 통역도 해주고 투수라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재밌었어 진짜. 아, 너무 좋은 추억이. 근데 한번 이야기해줘. 네가 그때 당시 경쟁할 때 뭐 7, 8, 9 던졌던 투수 한번 읊어줘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지 누가 있었냐. 4파 때 전에도 마하라상 있었고. 마하라상 있고. 8회는 파르켄보그라고 최고의 8회가 있었고 또 7회는 머리후크라고 왼손 사이드가 있는데 컨트롤 진짜 막 예. 그래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중앙계도 6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고는 3명 이제 이 3명에서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1점 지고 있었습니다. 1점 지고 있는 상태면 내고 동점되면 그 8회의 파르켄보그 그 다음에 역전하면 그 마하라상 딱 있는데 둘이가 평균 150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공을 던지는데 파리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내 공에 그 정도 내 공이 안 가르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는 경기가 그렇겠는데 내가 우리 우승한테 왔을 때는 누구냐면 사파 때가 9회 8회 이가라시 이가라시상 그러니까 끊기지가 않아요. 7회가 그때 지금 센가 그때 센가. 중간에 있었거든. 156kg 던지거든. 그니까 얘가 뜰 수 없었어. 그럼 나는 빠른 볼이라는 걸 그때 포기했어요.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는데 빠른 볼보다는 컨트롤이랑 변화구다. 이기는 경기는 그 세 명이 다 나가고 7, 8, 9. 그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뭐 또 2군 가라. 우리 저희 같은 그런 세 명은 한 세 시간 못하면 식었나 딱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야, 얘는 커터 143 네. 이렇게. 프로 가서 아까 제가 막 어깨를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쉽게는. 그런데 스피드를 계속 생각하면 공이 컨트롤까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버렸죠, 스피드를. 얘는 나오면 공이 늦으니까 커터 변하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 왜냐면 다른 150 던지면 얘 던지면 늦어 보이거든. 한국에서 143 커터면 빠른 거거든. 빠르죠. 엄청 빠른 거야.
자기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주구장창 투심 잡고 커트 던지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커트 던지면 무리가 온 거야. 그렇죠. 발꿈치도 오고 어깨도 오고 이렇게. 근데 진짜 별명 잘 지었다. 나 이제 코코넛으로 불러야겠다. 와. 니 오늘 지었네? 처음 들어본데 쿠쿠다스는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말한 거지. 형하고 있었을 때 형하고 제일 좋았던 추억. 힘들 때만 술 먹고 하는 추억밖에 없어. 밥 먹고 아 근데 우승했을 때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게 좋았어. 그렇지 우승해가지고 같이 뿌리주고 막. 아, 너무 재밌었죠. 처음에 첫 우승했을 때 와 그 오클리 우리가 스폰 받는 오클리에서 줬어 스키 안경 끼는데 그 스포지 사이에 물이 그 맥주가 다 들어와. 와 눈이 여기 계속 울고 막. 그게 수영 안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예. 그러니까 애들은 수경 안경을 안에 끼고 위에 멋있게 하도 네, 끼더라고. 맞아요. 두 개를 끼더라고. 우승 많이 해본 애들은. 소프트뱅크에서는 진짜 어느 정도 열심히 했고. 현재 할 때도 좀 아쉬웠다, 아이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락텐 1년 갔었잖아요. 봄 캠프 끝날 때쯤에 너무 아프더라고, 또. 그때 솔직히 저는 야구 접으려고 했습니다. 아프니까.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32 이렇게 되니까. 32면 한참 때 아이가? 이서 만약에 제가 수술을 한다. 다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1년은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안 받아주죠 일본 프로에서. 절대 안 받아주죠. 아쉽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 코치가 된 거야? 저는 이걸 끝나고 독립리그 있잖아요. 그 오늘 갔다 왔던데. 오늘 갔다 왔는데 말고요. 제가 있었던 데는요. 토치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와사키 문해놀이 상도 있고. 아 가와사키산. 예, 예. 제가 거기가 생길 때 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코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때부터 코치 한 거고. 그래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래 콜이 온 거죠. 팀에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있어? 지금 우리 학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어. 정확하게 몇 명이고? 300명 있습니다. 선수가 300명이요? 300명 있습니다. 그때 220명이 됐다 이거. 1학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1학년 또 들어왔어? 1학년 80명 들어왔습니다. 1군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본샵 뛰는 아들이고, 거기 이제 따라가는 2군이 있고, 나머지는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냥. 3군 이런 거 없이. 코치님 3명 계시는데. ABC 팀으로? 예, 그렇죠. 3군, 3군이니까 3개 있다 생각합니다. 야, 3군 애들 니 얼굴도 모르겠네. 모르죠. 저도 모르고, 자기들도 모르고. 연습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인사를 하면 야구부겠다. 이렇게 하고 인사 받죠. 웬만하면. 진짜 그 정도입니다. 운동장이 몇 개야? 하나하고, 위에 또 커다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투수가 쓰고 야구장은 오전에 1군이 쓰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 3시까지를 그 세 개에서 위랑 밑에를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가 2군, 이제 2군이 씁니다. 예, 예.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저희 때 다르지. 그렇지. 200명에서 감독 한 명, 코치 한 명. 예. 끝. 우리 처음에 왔을 때도 1군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게가 안 성장 못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도 인원 많기로는 탑3 안에 듭니다. 아니요. 뭐 인원 많다고 다 야구 잘하는 거 아니고요. 야, 너무 나 너무 빨리 아니요 하면 어떡하냐. 너 제자들도 보일 수도 있는데. 아유, 나도 솔직맨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은 못 하겠고. 네. 어제도 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인원이 작으면 딱 제가 볼 때는요. 100명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본 대학교는 어떻게 회비를 내? 선수들이? 회비는 정말 저렴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1년에 100만 원 정도 안 낼 겁니다. 예. 야구부 운영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고 뭐 사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이제 필요한 걸 다 사고 이러죠. 너희 학교에 150동이나 몇 명 있노? 지금 우리 학교에 150만 한 명이고 140 후반은 4명 정도 있습니다. 나한테 작년에 나한테 여기 있을 때는 네, 150이 한 3, 4명이 됐어. 잘하는 팀에는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팀은 154명 있을 겁니다. 한 명도 못 갔는데. 154명 있는 팀도 프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300명 있어도 70명, 80명 졸업해도 프로를 한 명도 못 갔대.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치열한 거야. 저희 리그에서 저희들이 2, 3등이거든요. 평균적으로. 1등 팀은 엄청 잘해요. 그래도 우리 리그에서 프로 제로 명이었어요. 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우리 팀에 이제 1군 애들이 거의 꿈을 꿀까요? 그래 애들 중에서 두 명? 사회인이라고 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프로는 너무 높은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많아요. 프로는 또 가도 못하면 몇 년 안에 또 그만둬야 되는데 뭐 사회인이라고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또 프로보다 사회인이라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안전한 직장이니까. 슈퍼스타일 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연봉은 회사원이랑 똑같죠. 그 회사에 어떤 뭐 도요타면 도요타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직원 연봉에서 조금 더 이제 야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 조금 더 조금만 좋겠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회인 팀에서 스카우트 대회 갈 수도 있잖아. 어, 오죠. 자주 오죠. 계약 때문에 좀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없나? 없어요. 없나? 절대 없습니다. 프로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 있는 줄 알았어. 아, 없어요. 아, 고졸이랑 대조는 또 다르고 이건 있습니다. 대조 더 많이 줘? 조금 더 주죠. 예. 저번에 일본 왔을 때 무영이하고 이제 그 학교 근처에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서 막 먹는데 이제 알바생인 것 같아요. 무현이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형님 밑에 그 야구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누구예요? 몰라? 안 겹치는 애인 거죠, 걔는. 네. 근데 이게 3군에 이제 ABC에 있는 애들을 2학년, 3학년 돼도 실력이 안 되면 계속 3군에 있는 거야, 4학년 돼도? 그렇죠. 아예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못 올라오는 거네? 못 올라오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보통 3학년 끝나면 취직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취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교. 아, 그럼 야구 안 하고 취직 공부는? 네, 야구 그만두고 다 취직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네. 아, 이게 일본에는 좀 이렇게 너무 엄격해요. 프로랑 아마추어의 관계를 너무 밀접하게 하면 좀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가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엄격해요. 대호영 같은 거 이제 일본 프로에 계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야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이 있어요. 예. 네, 그걸 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대호영은 안 따신 상황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예, 네, 따야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는 프로 야구 연맹에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쉽게 대학교를 소개 못 시켜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 또 규정은 지켜야죠. 우리가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업 야구팀을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지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대학생은 대학교고 또 실업팀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또 노자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았던 생각하고 어쨌든 무영이한테 다 자세히 듣고 있으니까 아무 한 번도 안 해봤네 뭐. 고등학교 때 행위에요. 일본 알죠? 어. 일본은 견디면 뭐, 보입니다. 와두지. 네. 안 내려보내줘요. 좀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 고등학교는 등본을 1번 달면 거의 다 완투 한다 봐야 돼. 맞죠? 네. 등본을 1번 달았었어? 아, 형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라제. 네. 근데 1번은 자기 번호가 없어. 딱 대회 나가면 1선발한테 딱 전날에 1번을 줘. 호수는 2번을 주고 자기 스위치 번호를 줘. 그리고 2선발이 10번이나 11번 주고 맞지? 아 맞아요. 와 형 잘하시네.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이제 반으로 꿰매야 돼. 자기 유니폼에. 네. 네. 유니폼에. 그런 것도 멋있네. 자기 넘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티가 나는 게 숙소조 애들은 진짜 한 3번 만에 다 키워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통학하는 애들은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촘촘하게 예쁘게 해놓고 저희들은 모서리만 띡띡띡띡 해놓고 바람 불면 날아갈래.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진짜 일본 애들이 그런 넘버에 대한 것도 진짜 자부심 있는 거야. 약간 애들이 약간 세 자리에서 두 자리 가는 것도 꿈이었지만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넘버를 다는 게 꿈이야. 맞습니다. 1번도 좋지만 10번, 11번 두 번째 선발이니까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딱 18번까지 있거든요. 18명 안에 있고 30명 위에서 공헌하거든 이렇게 들고. 그렇죠. 1번 못 받았을 때 형이 그 슬픔. 3학년인데 내가 1번 못 받았을 때 그 슬픔 끝난 감독님이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선수한테 주는 거니까. 야, 1번. 고시엔요. 프로 때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 가고 싶었죠, 솔직히는. 예. 근데 아 너무 멀고 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 고시엔 가는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3년 연속 첫회로. 아 예선전 1등은 못 해서 한 번도 못 이겼어? 저는 진짜 그때 내가 왜 일본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물론 프로는 가고 싶었죠. 근데 고시엔을 가고 싶었어요. 맞지. 왜냐면 일본에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무조건 고시엔이 가고 싶어진다 이거. 이게 한 번 이기면요 교가를 부를 수 있거든요. 맞지. 교가 한 번도 못 불렀습니다 저 진짜. 형도 한국에서 야구했지만 고시엔 야구는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게 나도 목표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뭐 못했지만 그 한신 야구장이 더 좋게 리빌딩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그 고시엔이라는 그 추억이 다 있는 야구장이니까 그대로 남겨두는 거야. 나는 이제 동대문이 없어서 지금도 동대문이 없어져서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야구의 산실이고 야구선수면 동대문 한 번은 다 거쳐갔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너무 아쉽더라고.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 야구 선수면 구덕 야구장이라고 진짜 야구장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거든. 에?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진 적 어딘데 있었어. 와. 와, 충격 제대로인데요, 이거. 지금 고시인 같은 경우도 고시인 대회를 하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신단 말이야. 그렇죠. 옛날 향수, 고등학교 야구 향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거야. 진짜 그 목욕 응원하러 할아버지들이 저 멀리서 오고 이랍니다, 진짜. 아, 예, 예. 진짜 처음에 프로 가서 그 고시인 형이 딱 받아갔을 때 찡 하더라고요. 형은 한 번씩 지금도 유튜브 고시인 대회 져가지고 애들이 울면서 그 흙 퍼가거든. 예. 자기 신발 주머니 흙을 퍼가. 집에 간직하려고. 근데 그거는 행복한 거죠. 갔으니까. 갔으니까. 구경도 못 해봤는데. 니도 거의 한 번도 못 이기지 않았나? 아, 아니, 16강은 들었어. 어우, 좀 잘해. 예선. 네. 그래서 토너먼트네? 네, 토너먼트. 형님, 16강 해봤자 두 번밖에 못 이겼어요, 뭐. 두 번 불렀어요, 교가. 그래. 그래, 내가 짓다 그래, 아씨. 런닝요? 저는 많이 안 뛰게 하죠. 근데 런닝은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뛴 것처럼 막 진짜 막 너무 뛰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뛰면 괜찮겠다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서 뛰게 하고 웬만하면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요. 네가 학교 때 몇 개씩 뛰었어? 폴대폴은 평균이 그냥 제일 약하면 20개. 보통 평균 20개? 이것도 평균 한 30개. 단거리는? 100m 몇 개? 단거리는 이제 100m 10개, 50m 10개, 30m 10개, 10m 10개 막 이렇게 뛰었죠. 100m 빼고 야구부가 이겼죠. 100m 빼고는 맞죠? 이기죠. 네, 그 육상 릴레이 나간 적 있으면 저는 육상부 100 곱하기 4 있잖아요. 그걸 릴레이 나간 적 있었죠. 육상 대회. 100m. 네, 기억 안 나나? 100m 개주. 예. 네. 뽑혀서 나갔어요. 100m가 11초 3이었나? 제가. 네. 야, 뭐가 와하고 나도 12초 굳이 있는데. 나 13초 굳이 있는데 나도. 왜 안 믿는 눈 치고? 다치고 나서 130km 되고 나서 한번 뛰었지만 나도 14초 안에 들어왔어. 형이 항상 연습할 때죠. 시합 때 이제 연습할 때 항상 단거리를 무조건 뛰어요.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형이 막 10개 항상 뛰죠. 10개까지 안 뛰고 이제 나이도 3개. 근데 얘는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지금도 그래. 난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내 루틴이 짧은 단거리를 내가 뛸 수 있는 최대 스피드로 3개에서 5개 뛰어. 왜냐면 그래야 부상을 안 당한다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순발력도 죽잖아.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스타트하면서 이제 30m를 뛰거든.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 경기 전에 무조건 뛴다. 그런 걸 애들이 해놓으면 부상이 잘 안 오지. 그게 몸에 배어야 돼. 그때는 이제 나이도 좀 그랬고 저도 그 오기 전에 햄스트링 한 세 번 다쳤거든요. 코코다스. 코코다스. 어깨랑 팔꿈치 말고 하체도 꿇꿇았어. 근데 형님은 단거리는 열심히 많이 뛰었는데. 왜냐면 긴 거를 싫어해요. 근데 형님 단거리가 야구선수는 무조건 단거리라는 것 같은데. 단거리 좋아. 예. 단거리는 지구력, 근지구력이니까. 한 번씩 뛰지. 폴대폴 뛸 이유가 없다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뛰었고. 200개씩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고 우리가 뛴 다리가 생겼어요. 그 맞지? 잔디에. 예, 진짜. 난 폴대폴이 제일 싫은 것도 있는데 나는 초시계가 왜 그래 싫어. 전 세계에 있는 초시계랑 몸무게 재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자 오늘도 우리 무영이랑 또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이야기 해봤는데 일본 야구 이야기 좀 해봤는데 우리 무영이도 이제 코치로서 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마지막 목표는 프로에서 하고 싶어요. 이왕 또 됐으면 또 네. 되면 또 프로 가서 네. 이제 프로를 경험도 했고 뭔가 이 프로에서 마지막 저 코치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뭐 계속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쉬운 게 아닌 아니, 일본 프로 말고 한국 프로도 괜찮아? 당연하죠. 아! 자 시계부담 모든 스카우트 코치님들 감독님들 단장님 사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영이 일본 야구 워낙 또 열심히 했고 가지고 있는 실력과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좋은 투수 코치인데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제가 믿고 추천하겠습니다. 워낙 또 부지런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투수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인기가 많아. 지금 일본에서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형도 한국에서 많이 응원할 거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단은 일본이지만 그래도 야구를 좋아하는 후배들 좀 많이 육성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우리 한국도 많이 빛내주고 네. 야구로서도 존경받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님 또 오늘 또 우리 또 이게 또 아이허브에서
또 우리 또 동생한테 간다고 이거 또 멀티 비타민. 아 고맙습니다. 이거 열어봐. 형 선물 네. 가져왔어. 같이 이렇게. 와. 또 외국에 있으면 또 아프면 안 되잖아. 멀티 비타민도 먹고 하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멀티 비타민 모아서 파는 네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바로 되거든. 어 일본도 많고 오, 미국도 네. 되고 다 되니까. 형이 가져온 선물 먹어보고 좋으면 네. 이제 다음 건 네가 사서 먹어. 네, 알겠습니다. 아 협조해서 또 나 형 너 준다니까 이 프리미엄 제품 세트로 가져왔어. 아 고맙습니다 형님. 한번 먹어봐. 먹고 네. 힘내라고.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